네, 반갑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제주 서귀포시 지역구의 국회의원 이성곤 의원입니다. 함께하신 모든 분들 촛불을 켜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대기 활동 경과와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책위는 7월 14일 우원식 의원을 상임위원장으로 하는 총괄대책위원회로 확대 출범시켰고 5대 본부 17개 시도당 대책위원회가 출범하여 전당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해서 총력 대응해왔습니다. 대책위는 17개 시도당 대책위 발대식과 당원 교육, 홍보 차량 전국 운행, 카드뉴스 및 영상 배포 등을 통해서 대국민 선전 활동을 강화해 왔습니다. 야사당과 시민사회와 연대를 통해 187만 명의 국민 서명운동을 대통령실에 전달했고 유엔 인권이사회 진정서를 제출해서 실행해 왔습니다. 향후 대응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당시부터 100만 톤씩 30년간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구호 하나 외칩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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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계 인류와 바다 생태계를 위협하는 일본의 천인 공노할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며 오염수 방류 결정을 철회시키기 위한 민주당의 대응 활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26일까지 1차 100시간 비상행동에 돌입하여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일본 대사관 항의 방문, 오늘 국회 촛불집회에 이어 8월 25일 금요일에는 광화문에서 용산까지 오염수 해양투기 규탄 대규모 행진을 통해 오염수 투기에 반대하는 국민적 분노를 알리겠습니다. 8월 26일 토요일 16시에 오염수 투기 철회 범국민 결의대회를 통해서 오염수 투기 중단을 요구하고 이에 협력한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겠습니다. 비상행동 기간 동안 전 지역에 별로 매일 출퇴근 피켓 시위, 유언 인권위원회 진정단 모집 동료 등을 통해 오염수 해양 투기 철회 후가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안전이 비상 상황에 있습니다. 바다는 핵 쓰레기장이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힘을,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모든 수단과 방법에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이상 민주당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